김종수 감사님, 또 권현정 센터 운영위원장님, 또 상위 많은 분들이 발열 체크와 명부자석도 하고 들어오셨겠습니다만, 내빈 여러분과 함께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의회 사회적 거리두기가 3.15년을 맞이하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무더위와 코로나19 보시지는 못했지만 김호민 전 시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장애인 체육회를 잘 이끌어주시는 우리 신경식 부회장님을 비롯한 이대영 부회장님도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가맹단체 회장님들 한 분 한 분께 전국 선수 여러분께도 그동안 노고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감사드리고 또 우리 25 운영위원장님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장애인 체육회가 탄생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정말 그동안의 노력에 김범준 시장님과 우리 권현희 시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 올림픽 얘기가 있는데 사실 전자에는 야외식 올림픽 구호가 원래 더 멀리에서 다 함께라는 구호가 이 즐거워하고 또 신나게 체육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매년 다양한 형태의 체육 활동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빈 여러분은 다시 자리로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그냥 편안한 자세를 지키겠습니다. 정면 보시고요. 하나, 둘, 셋! 레디! 그 다음에 박수 치는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까지.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장애인 체육 회동기부터 패럴림픽 때 국제 무대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우리 태국 당시 준우승을 차지했죠. 역대 최고 성적을 획득한 메달로 함께 김병우 선수. 1988년 서울 패럴림픽 입상 정도 메달. 전설 스포츠입니다. 오래 전하세요. 주신 우리 탁구 메달리스트 최형석 선수. 지금 지체 장애인 대표 한국시 회장님 본인 맞으시죠? 예. 예. 그때 출입증 아이디 카드와 메달을 보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가 볼링이 강세라서 볼링 종목이었어요. 젊은 스탯에서 지금 힘을 갖고 있어야 되죠? 첫번째 육상, 원치사, 탁구에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중간 아이의 올림픽 사격공대 사계도 세계한테 안돼 고향이 지금 4대죠. 권영진 회장님 기술의 단장님들이죠. 첫째가 뚫기 장경민 단장이 그이 53개, 그이 84개, 또 63개가 많은 것을 대중과 장애인체육회의 역사들을 보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자랑했던 전 장애인체육회의 종합 2위를 달성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매년 이렇게 역할을